잘 드십니까? 응? 되고 있어. 그리고 한결 근데 이제 완전히 터득하셨네요. 응. 응, 됐어. 오, 잘하는데. 응, 됐고. 한국입니다. 감고. 응. 오, 엄마 잘하지? 역시 네. 우리 엄마야. 근데 모양은 처음이라서 안 예뻤다. 엄마 원래 손재주 좋아. 그 다음에 손꼽힐 여기잖아, 여기. 얘잖아. 그치, 그치.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어, 좋아요. 이렇게 해서 2단 했어요. 네네. 여기서 사슬 3개.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십니다. 잠깐만요. 감이 오셔요. 둘, 셋 하고, 감고, 감고 또 바로, 여기다가 넣고, 그렇죠. 한 번 더 빼고.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어머니. 네. 어, 어머니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이제 빠르시네. 우리 가르쳐주세요. 잘해. S 언니 괜찮아요? 네? S 언니. S7 언니 짱입니다. S7 언니. 짱이세요. 오, 이 똑똑해야지 하시는 거야, 이거는. 맞아. 이거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되고, 이거 수학도 잘해야 돼. 계산도 맞아, 잘해야 맞아. 돼. 맞아, 맞아. 수학 잘해야 돼, 두 개지. 그지? 세야 되네. 언니 수학 잘했나? 아니. 나 공통수학까지는 잘했어. 아, 진짜? 고1 때. 아, 우리 그때 공통수학까지 잘하지 않았냐? 나 수학. 제가 약간 시험 머리가 있었어. 요령 있겠지. 나는 수포자였어. 고1 때 수포자였어. 그 수학 실력을 여기 뜨개질에서 이제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쓰나 했더니. 그러니까. 잠깐만. 어, 이번엔 잘 떠봐야지. 길이 조절해가면서. 어, 짱짱하게. 어, 느낌 왔어? 어, 느낌 오니까. 어, 느낌 오니까. 잠깐, 감 잡았어? 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고구마도 봤어. 어? 어, 얘가 설명해주니까 이제 나한테 정립이 됐어. 이걸 전에 한번 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영상 보고 계속 떴었거든. 이게 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찍었어. 잠깐만. 이게 그렇죠? 뭐라고요? 빼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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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빼뚜기. 실을 그대로 감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빼서 그대로 또 빼는 것이 빼뚜기. 오, 재밌다. 야. 요 코에다가 그렇죠? 한 번 더 넣어서 한길긴 그렇죠? 뜨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 하나에 두 개를 한길긴 뜨기 두 개를 하는 거죠. 인생의 낙을 그렇죠? 찾으신 느낌이에요. 와. 그러면 총 22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아, 이제 계산까지 하시네. 아, 알았네, 알았네. 어머니 아, 줄 나왔어요. 고마 알았네. 줄 좀 드세요. 네네네네. 아, 여기 뜨개하기 좋은 곳이네요. 야, 여기 공방이 되겠네. 여기 귤 좀 자셔. 어, 자셔? 어, 자셔. 자실 시간도 없으셔. 재밌으셔. 야, 지금 나오는 귤 맛있더라. 어, 그래? 어, 어. 언니, 나는 귤 한 박스 사잖아? 어,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진짜 다 먹는데. 너 귤 다 먹잖아. 맞아. 이거 귤 많이 먹으면은. 노래죠? 피부 노래지는 거 알아? 알아, 알아. 홍학이 걔네가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하얗대. 아, 진짜? 근데 걔네가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잖아. 어쨌든 어. 귤 먹고 노래지는 현상이랑 그런 거랑 똑같아? 좀 비슷하대. 어. 지금 이 순간 뜨개질 하는 이 순간. 이거를 실이랑 바늘 좀 갖고 가. 어? 진짜? 어. 우와, 나에게 선물. 어, 그럼. 역시 클라스가 달라. 예. 어, 실 드릴게, 실 드릴게. 네. 이거 수세미 실로 하면 수세미인 거잖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근데 수세미 씨는 초보가 하면 그 코가 잘 안 보이니까 좀 어렵거든? 야, 그 어려운 걸로 해서 내가 이걸 잘 뜨나 봐. 오, 그래서 처음부터 수세미로 실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코가 잘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언니가 색깔 배합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섞으면 되나? 어, 언니가 섞으면 되지. 그래? 어, 그럼 이제 여기 이만큼 뜨고 그 다음 단은 언니 이걸로 한번 해봐. 이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0이라는 거 알려줄게. 알았어. 코를 찾을 수 없게 손으로 다 누르면 어떡해. 아니, 그 손이 두꺼운 걸 어떡해. 잠깐만. 아, 코가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눌러. 아, 열받네. 네. 실을 좀 길게 빼서. 빼서. 네, 잘라주세요. 잘라? 네. 이제 어떤 아, 실 그래? 컬러를. 어때? 쨍한 여름이잖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지금이야. 어, 지금이야. 어, 자, 이어볼게요. 네. 실 잡았잖아? 응. 그대로 실 가져와, 그냥. 그냥 가져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져오라는 소리잖아. 어, 가져와. 어. 가져왔어. 가져와서 매듭 하나 지어주세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렇죠. 이렇게? 네네. 척하면 척 알아들으세요. 아, 사슬뜨기 하라는 거지? 그렇죠. 사슬 3개 올려주세요. 우리 사슬 3개 해야지. 아, 아, 이거 정말. 아, 쓰기.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이분 척하면 어? 척이네. 아, 그리고. 아, 그래서 실이 안 보였구나. 자,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그래, 그럼 여기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지. 맞지?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난 이거 도대체 왜 안 보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티도 그렇지, 안 나고. 그렇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하, 이 새로운 색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노란과 파랑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아, 어떡해. 야,
너 이거 학교에 가져갈래? 너? 내가 줄까? 애들한테 자랑해. 우리 엄마가 떠줬다고. 이모한테 배워와서. 우리 엄마 너무 대단해. 너 대단해. 엄마의, 우리 엄마의 조상이 우가우가족에서 승리했어. 우가우가족이었는데 호랑이족이랑 곰족을 승리했어. 초등학교 5학년의 상상력이란? 오, 어떡해!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스러워. MBTI 어떻게 되세요? 나 ENTJ. 어? ENTJ. ENTJ. 이렇게 나왔어. ENTJ. 언니가 J라고? 몰라. J 나왔던데? 아니야? J가 뭔데? 나 몰라. 완전 계획성인 게 J잖아. 언니가 완전 계획성이야? 언니 J 아닌 것 같아. 야. 언니 완전 P 아니야? 나 변했어. P는 그냥 즉흥적인 거야? 언니 나 P가 없다. MTP야? 아, 너는 극제. 나는 내가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조금. 변화, 살짝 조금. 아니, 변한다 하더라도 너는 극피야. J? 제발. 야, 왜 그러냐? 나 그렇게 나왔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색 반전되는 거는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약간, 이게 네. 색이 반전되면 눈이 아파. 이런 거. 지금 엄마가 하는 건 눈이 아파요? 너 안 줘. 육아에 지쳐버렸어. 어떡해. 에너지 소진됐어. 그러니까 카드뒤집기 게임이야. 애들이 어지르면 나는 깔끔하려면 나는 더 움직여서 건너뛰기 뒤집어야 돼. 너 지금 하루 종일 우리 우거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아 카드뒤집기 너가 먼저 얼른 뒤집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더 움직이면은 집안이 깔끔해지는 거야. 비유가 완전 찰떡이다. 얼마나 티가 안 나게 깔끔하게 지금 넣고 있는지. 네. 언니 잘 보이지? 안 나, 안 티 안 나지? 야광식이면은 빛나가지고 밤에 이렇게 샷! 애가 환상을 본 건가? 길을 모아서 태극권! 태극권 해보시고요. 이거를 스팅다림이라고 하세요. 아니요. 우리 스팅기잖아요. 네, 그래서 스팅다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한번 갔다 갈게. 조금만 해줘. 오, 야 대박. 우와, 되게 뜨거워요? 어, 뜨거? 야 이거 태풍 거 좋다. 네 거 될까? 야, 쫙 펴졌어. 우와. 오, 좋아 좋아. 오, 야. 펴진다 펴졌어. 계란 다 익었어. 계란 후라이 다 익었지. 후라이 다 익었어. 완숙이네요? 완숙이에요. 야, 내가 다 먹어주겠다. 오, 언니 이거 너무 잘했다. 진짜. 무슨 무슨? 안 돼요. 되게 예쁘네. 한 칸이 더 나와야지 보기가 이쁘다. 얘를 여기까지 떠야 이쁘다. 그지? 한 코를 건너뛰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공간이 생겨서. 아, 뭔 말인지 알겠어. 레이스처럼. 엄마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거는 그 빼고. 언니. 너도 침을 붙여봐. 어? 재밌겠어. 그렇게 해서 옷도 뜨고. 그렇지, 그렇지. 조끼도 뜨고, 뜨고, 가방도 뜨고. 그러니까. 와, 이거 재밌다. 재밌지, 언니. 아, 이거 침 붙이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차 어디에 됐어? 차 여기 옆에다 됐어. 나도 저쪽에 됐어. 아, 진짜? 그치, 됐대. 그래도 여기 있더라. 응. 너무 더워. 오셨습니까? 우리 동무. 아, 언니 양산 써야 돼. 어. 양산이 짱이야. 나 여기, 나도 여기 있어. 그래서 원래 안 썼다. 안 나와? 빠져서 안 나와? 다시 넣어야 돼? 크라프 치는 거 좋아요. 앙 해봐. 앙 해봐. 아까처럼. 그치. 넌 이걸 원했지. 그치. 육아로 인해서 진짜 내 인내심의 끝을 보고 있잖아. 그치. 과자 부스러기 만진 손으로 침대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데 베개를 만진다? 와, 진짜. 야, 근데 막 오줌도 싸고 말면 침대 하나 그냥 베는 생각해야 돼. 소파나 이런 것도 패브릭으로 하고 하면 안 되겠네. 다 가죽으로 해야 되나? 패브릭보다 인조가죽이 나은 거 그치. 애기 혼자 잘 먹네. 잘 먹어.